최근 강추위와 건조 특보로 많은 사람들이 뷰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뷰스룸의 기상캐스터 이주연 기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주연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뷰스룸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조 특보 속 대기 또한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함이 극에 달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정전기입니다. 모발이 쉽게 건조해지고 머플러나 니트를 자주 입는 겨울에 특히 발생하는데요. 모발 정전기는 큐티클층을 파괴시켜 머리카락을 푸석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피부에까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장 즉각적인 응급처치는 모발에 수분을 채우는 헤어 미스트나 에센스, 요즘에는 정전기 방지 기능이 추가된 헤어 에센스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에센스를 바르고 브러싱하면 더욱 빠르게 흡수되는데요. 이때 절연체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브러시 대신 우든 브러시를 사용하면 정전기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핸드크림, 수분크림 등 파우치 속에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아주 아주 극소량 덜어내 손바닥에서 롤링한 뒤에 모발에 흡수시켜주세요. 노! 정전기! 그레이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예방이죠. 샴푸 시 트리트먼트를 꼼꼼하게 해주고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바람으로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는 40에서 50% 정도 습도를 유지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 주 서울 지역 예상 정전기량은 매우 나쁨 수준. 외출하실 때 따뜻한 목도리와 헤어 에센스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뷰스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